솔직히 뭐 상호 형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뭐 방송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괜히 뒤에서 얘기 나올까 봐 진짜 존나 열심히 했어. 진짜 정말 열심히 했고. 왜 내가 오늘 이상호를 뚫기가 어려웠냐면은 붙잖아. 뒤로 안 도망가잖아. 이상호처럼 잘해지고 싶으면은 저렇게 하세요. 솔직히 16강까지 존나 쉬웠거든. 와, 근데 상호 형은 다르다. 상호 형은 다르긴 해. 그리고 대회의 이상호는 또 달라. 유튜브의 이상호랑 대회의 이상호는 진짜 달라. 진출까지. 나 진짜 근데 긴장 많이 안 돼. 조금 돼. 조금. 아, 평소보단 긴장 된다. 아, 두 선수의 한번 인터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가지고 아 1호짜리 친구로. 네, 아니 그때 이제 발렌시아 그 안토니오 발렌시아 맨유 선수. 아이고 그럼 아이커스만 빼줘요 아무튼. 아이 싫다고 해요. 아이커스 없으면 골 안 들어간다고. 아하 아이커스 무양심 없으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두 분도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셨네요. 아니 지금 살짝 들었는데 뭐 아이커슨을 빼주세요. 요거는 뭔가요? 아니 너무 이기적인 게 제가 아이커슨을 빼면은 당신 뭐 쿠르투아 빼라 이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지금 쇼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합산 결렬로 전 베스트 11으로 나갈게요. 저 아이커슨 국화 영입했거든요. 깜짝 공개하겠습니다. 와, 급여 국화로 113이야. 네 급여 113. 응 아니야. 응 맞아. 니 급여 113 너 3천억 달이 3천억. 두분 저기요 이제 진정하시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유봉훈 씨가 중국을 하더니 중화 사상에 지금 기어떨어지지 않았나. 봉훈 씨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4년 3월에서 2015년 12월까지 대한민국 국방의 업무를 다한 사람입니다. 안보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투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게임은 게임일 뿐 오해하지 말자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깨깨오. 그리고 주인분이 하신 거예요. 주인분한테 뭐라 하세요? 주인분 바꾸세요. 두드러 패기 전에. 사상 확실하신 분이네. 아 근데 제가 긴장을 안 했거든요. 아니 이상우라서 긴장이 돼요. 이상우라서. 아 이상우라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상우라서. 네. 아, 내가 뭘 할지 아는 상대니까 더 그렇게. 맞아요 되는 맞아요 맞아요. 아 저도 일단 사실 봉훈 씨 이 진짜 100% 전력 도대체 100% 전력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연구 결과가 항상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밝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봉훈 오늘 시원하게 한판 붙자! 와! 좋아, 좋아. 제가 오늘 시원하게 날려버리겠습니다. 14억 인민이 나가신다 인민이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14억 인민 아자 짜요. 패스 빅만 선수가 1경기에 승자가 상당히 중요해지는 순간이긴 합니다. 왜냐 이게 3판 2선의 기선제압 무시 못하거든요. 확실히 아까 우리 제독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술에 대한 변화. 네. 상대가 사이드를 찌를 걸 알기 때문에 사이드 쪽에 자 올라갑니다. 루카 역시 이상호. 자, 또 한번 할까? 레시포드 사이드를 열어주고 드리블을 할... 예전에 이제 중거리 슈팅을 많이 때렸다면 이제는 슈퍼크랙터를 많이 가져가주면서 루카쿠에 대한 타겟터 이런 가능성을 많이 열어놨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상호라면 중원에서 이거 한번 볼게요. 쿠르투아 역시 벨기에에서만 쓸 수 있는 특혜적. 네, 유일한 또 지금부터 돌렸는데 쿠르투아가 또 선방을 한번 막아냈습니다. 많이 남았지만 지금도 확실히 지금 보시면 이 선수 국대 저희가 여는 푸드컵에서는 그 선수가 한 명밖에 쓸 수 없다는 거. 네 중복이 안 되죠. 아 중복 안 되죠. 아 하지만 사이드 잘 열어줬는데 이런 패스들. 아 잡아줘 중국 메시 계속 짜요 화가 많이 났어요. 따고 화가 많이 났고 짜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짜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유봉훈 네. 한 골만 더 쪽에 선수 하나 주지 않습니다. 자 확실히 높이에서는 벨기에가 유리하기 때문에 아자르 올라가요. 페인트 준비 많이 해놨어요. 오늘은 중국과의 경기에서는 공중을 잡아가겠다는 이상호. 자 다시 한번 레시포드 돌아주면서 생각을 해라 유봉은 생각을 해라 라고 메시지를 계속 야 그리고 이상호의 실력 정도면 후반전 65분 정도까지 갔을 때도 이 스코어가 유지된다면 사실 게임은 터진 거라 사람 같은데 그렇죠. 뛰어 이쪽에 안 되죠. 빨리 주지 않고 왜? 그대로 치고 올라가서 바카이야
아직 깔끔하게 버린다. 골을 많이 넣게 될 경우에 조금 이판 버려야 더 본인을 잡아주는 세레머니로. 자, 펑 샤우팅. 사이드 쪽으로 지금 뛰는 선수. 뛰어가 안 맞아? 봤지만 앞으로 찔러줍니다. 이게 확실한 건 지난 경기에 QR도 마찬가지지만 오, 오 자, 이런 했어요 일단. 자, 길어요, 길어요. 아이콘 넘어기다. 여기서 개인기 아름쪽 우리. 자, 이러면 잠시만요. 3대 1까지 98분이면 이거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몰라요. 포워드까지 수비지로 내려버리기 때문에 뒷공간을 찌를 수 없어요. 이런 식으로 박스 안으로 타고 들어가서 뚫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빌드업하고 있는 이번 공격 상당히 중요해지는 중국이고요. 성격이야. 네. 뭐야? 자, 왜 그러는 거야? 이번 공격에서 넣어낸 다음에 이거 끝까지 모릅니다. 이번 공격 64분에 한 골 더 들어가면 진짜 이상호 입장에서 이거 답답해집니다. 이거. 자, 이번 자. 오! 아이커슨! 아이커슨! 어! 진짜! 와! 자! 우시가 조금 좀 아쉽게 놓쳐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정말 들어갈 뻔한 상황에서 지금 유봉은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공격. 자, 외상 반대편. 아! 이거 이쪽 주고 맞나요? 아, 이거 뭔가 방향 키고 와, 여기! 개새끼야, 저기 있잖아, 사람. 자자를 하나로 크랙. 아, 이제 루카쿠! 렌즈형의 선방 빠르게 공격합니다. 생각이 날 것 같고. 자, 들어가요. 하지만 여기서 들어간다면 아이커슨. 오! 자, 돌고 뒤쪽 웨이사오. 자, 여기서 드리블이 좀 뭔가 섞여. 자, 점프! 마지막까지 수비. 아, 이게 능력치에서 나오는 한계인데. 자, 손을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 지금 화가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답답하죠. 왜냐면 이게 능력치가 좋은 슈팅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나 계속 그런 장면들이 한 끝 차이로 아쉽게 안 나가고 있는 유봉원입니다. 자, 돌아주면서 다시 한번 밑으로 정즈. 정즈. 자, 정재구 축구 들어가야 돼. 아래쪽 있죠. 와, 중국 이게 사실 이 팀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아이커슨이기는 해요. 맞습니다. 이게 자, 상반 네. 선수의 1승을 이상우가 챙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86분에 이정차라는 건 이거 살려주기만 해도 뚫을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돌려, 돌려, 돌려. 오, 와, 파워, 파워쇼, 엔젤링의 선방. 어이구, 아프겠다. 이상 하지만 볼을 돌리는 건 없습니다. 끝까지 공격은 파워슛까지 보여주는 모습. 이번 대회에서 파워슛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자, 한번 찔러보는데 아, 이제 스태미너가 없어요. 네. 자, 다리 긁기 있나요? 아, 역시! 이 친구가 저 자리에 있는 거면은 다리를 긁어주면서 모기를 좀 조심하라는 마지막 메시지와 함께. 자, 이렇게 해서 3판 2선 첫 번째 경기 벨기에가 잡고 갑니다. 영자님, 스겜 잡며! 저 손이 벌렁거려요. 가시죠. 자, 중원 측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 어이구, 어이구. 어유야. 시원하게 공공합니다. 답답했던 이 경기를 좀 떨쳐내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자, 다시 한번 길게. 오우, 자, 중간에 커팅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국에서는 네.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상 역습은 못 간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역습은 없다라고 배제를 하고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네네. 보면 이상호 선수도 풀백을 올려놓지 않고 중앙 지원을 걸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뒤쪽에서 그냥 도와주는 그런 약간 인버티드 느낌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안쪽 들어왔고요, 이거! 야, 이거 들어갔으면 위험했죠, 이거! 네, 오. 오프사이드! 아, 이상호가 ZD를 쏘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온다? 와, 진짜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 선수. 오늘 이미 이 현장에 일찍 와서 연습을 또 많이 했던 이상호이기 때문에. 자, 루카쿠! 루카! 루카쿠! 루카쿠! 야, 오늘 한번 딱 잡아주고. 상호야. 여기서 끝내야 된다. 네. 한 판 더 가면 안 돼! 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역시 상자라니 잘 알고 있고. 자, 무조건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이상호. 자, 테아트 바나컨 위로 티키타카 주다가 중거리가 항상 하던 거. 이 패턴! 이러다 그렇죠. 중거리 보거든요. 자, 자주 보던 장면입니다. 자, 아자르까지 위로 올라와 있고요. 자, 아자르! 오! 와, 방금 각도가 니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키콘까지 생각을 하면서 와, 엄청난 숙상 보여줍니다. 자, 제가 막 때려 너무 잘하고 있는데요. 안 때리고 계속 공 뺏기는 것보다 잘 잡았잖아. 이거는 점프라이더! 더 제트디! 역시
제트디 존이긴 했어. 업라이너가 있습니다. 존이가. 이상호의 제트디는 감동이 있습니다. 제트디 네. 존이야, 존이. 아, 역시 이 중거리 슛과 커브의 황금 맛이 찍히는 이상호가 참을 수 없죠. 자, 봉은TV 약간 넋이 나간 모습. 지금 뭔가 돌려 제발. 그래 이렇게 때렸던 친구지라고 생각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 흔들었어요 이상호. 그래! 첫 경기에서는 저런 장면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고. 자 이제 점수를 좀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중국은. 그렇지. 이 후반전 가면 갈수록 더 이상 체력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따라갈 거면 전반전에 따라가야 됩니다. 후반전 가서는 정말 약간 늪축구식으로 천천히 하나만 만든다는 마인드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 이거 전반전 야 깜짝을 당할 수 있는 선수는 왕선장은 아닐 텐데 못 따라가고 오 몸싸움 우와 못 밀어요. 자 루카쿠의 몸싸움은 거의 150 가까이 됩니다. 자 힘들게 막아냅니다. 진짜 밀지는 못하네요. 자 이번엔 정즈 위쪽으로 뛰어주고 있고요. 이거 오랜입니다. 자 모처럼 열어냈고 이거 마지막 스태미너일 거예요. 앞으로! 자 정즈! 정즈! 이거! 우시! 뺨! 봉은TV! 자 지금 진짜 퍼터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유봉은 선수가 잘 알고 있어서 잘 끊어냈고 이러면은 이제 슬슬 유봉은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조금 가져가면서 스태미너를 좀 아껴줄 거예요. 자 파우시쿠라 자 다시 한번 정신 이거 아이콘 오늘 아이콘 다시 아이콘 오늘 아이콘 선 답답합니다. 확실히 스태미너가 뭔가 다 되는 벨기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중국의 루카쿠 같은 존재라서 저 선수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꾸 사람 있는데 자꾸 발로 차! 천천히 자, 밑으로 피치해! 다시 한번 다시 한 번! 1대1이고 0대0 거의 속도전에서 힘을 붙여야 되는 지금 벨기에! 자, 자 이제 사이렌 켰고 이제 들어옵니다. 숨 죽이면서 사실 이러다 중거리가 있어요. ZD! 더블라인 아까 같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자 더블라인은 중원에 있고 그 루트가 조금씩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해! 자, 게이트 위쪽 피치해! 자 측면 갔습니다. 크로스 올라올 수 있어요? 확실히 크로스패턴 섞어가네. 자꾸 사람이 앞에 있는데 거기다가 무자를 자꾸 패스를 죽여요. 그럼 당연히 약간 더블라인은 가운데 있다가 지금 크로스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예예 예. 지금 완전 미쳤어요. 봐봐 자 펑샤오팅 뛰고 있는 앞에 있는 여기 선수 여기 옆에도 사람 많았는데 왜 그 있어서는 굳이 좀 아쉬움이 있는 중국 선수들의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천천히 빌드업하고 있습니다. 자 앞쪽에 있어요. 자 이러면 개인 역량으로 자 아이커선 사이렌 켜고 오 아이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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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중국의 태양 와! 자 브라질 국적에서 중국으로 귀하를 한 선수인데요. 아이커선이 또 한 번 슈팅을 하네요. 이봐 내가 아니 패스 완벽했습니다. 아니 패스 정말 저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 이 뭐 물론 악질이라면 악질이라고 좀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호가 잘한다 너 존나 못한다라는 그 채팅이 유봉을 오히려 긁었을 수도 있습니다. 와, 많이 긁었죠 많이 긁었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러면 쓸 수 없다. 오펜타이의 패턴까지 역시 크로스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한 크로스를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상호도 지금 긴장하네요. 오늘 크로스를 왜 이렇게 잘하는 이상호. 거야? 저 뜨거운 유자차를 벌컥벌컥 마셔주면서 지금 식도가 많이 뜨거울 텐데요. 저거 진짜 개 뜨겁거든요. 네네네네. 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안쪽으로 펑샤오팅 이러다가 한 발 한 발 한 칸 한 칸 들어오는데요. 오 됐어. 자 다시 한번 아이커슨. 아이커슨 아이커슨 이럴 때가 없었다. 그러니까요. 아 이게 지금 이러면 역습을 좀 줄 수도 있는데. 오 사이드 천천히, 열렸어. 지금 공격 패턴 다양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이거 추가 시간에 인민의 필살기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이상호 지금 약간의 긴장감 이슈로 인해서 다른 쪽 애매한 모습이 있습니다. 갑자기 추가 시간에 인민을 필살기 인민의 필살기 아이코 히유 자 이제 아이코스 지쳤어요. 맞아 지금 시즌이 낫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게 낫습니까? 전 지금 시즌이 나을 것 같아요. 아 차라리 그렇지 않고 네 답답하면 지금, 네가 직접 뛰든가 예선이 지금 안 뛰어요. 안 뛰기도 하고 막 지금 패스도 지금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네, 정확도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자 그러면은 더 이상
조금 더 힘들어지기들은 넣어야 아, 되는데 너무 이상해. 자, 조금 더 대충해. 세밀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지금 유봉훈 이제 정말 안 하는 모든 육감을 다 기분 탓이야? 가지고 와서 건드려야 어? 될 것 같습니다. 자, 14호 인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파워숏 구라는 주지 않고요. 오! 안쪽으로 너무 날 먹고 아! 이거 찍었어요! 이거 중국 메타! 중국 메타 찍었어요, PK! 자, 지금 뒤쪽에서 선수가 넘어지면서 쿠르투아를 쓸 수 있는 패기에 네, 아이고 팔이 길고 키가 커서 이거 막을 수도 자, 아이카스 중국의 태양 유일한 쿠르투아 아, 자, 짧게 어이, 자자 자, 겨드랑이를 말려주고 있습니다, 아이카스 아이커선 이렇게라도 신길동의 젖박 아 이거 젖박 신길이상우 신길이상우 저 지금 사실 세 번째 전술까지도 좀 가져온 두 선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세 번째 매치 분명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자, 여기서 운영 살짝 들어가주면서 좀 끌려 나오길 기다려야 돼요. 우시 아 마지막 들어가요 아이카스 이거 한 골 더 들어갔으면 끝이었죠 네. 그쵸 저걸 너무 잘한다 귀를 죽이고 가겠다라는 유봉훈의 자 본인의 뚝배기를 한 세 번 연달아서 때려주고 있는 모습의 유봉훈 진짜 잘한다 자 네. 그쵸 마지막 아. 자 이거 누가 유봉훈 선수가 잡은 건가요? 프로는 아, 확실히 세계 대회를 나간 선수는 좀 다르네요. 다르네요. 이 시간쯤에 딱 ES 잡아주면서 상대의 그런 추격의 의지를 확 낮춰주는. 오 잠시만요. 아니야. 지금 금카가 나가고 은카가 들어왔습니다. 샤오완디. 자 정말 선수 교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PLC는 은카를 배치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얼마나 체력적인 불분과 관련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아 중국식 교체 Let's go 이거죠. 자 채팅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아 그래서 선수가 중국식 교체 Let's go. 네, 은퇴하기 전에 세계 대회만 몇 년을 겪은 선수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도 코팅 받았던 걸 알기 때문에요. 얼굴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ESC 어택 들어가는 유방원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 꿀팁. 해외 선수들이 FIFA 대회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실제로 교체가 되는 이 상황에 시간이 가요. 조금씩 그렇죠. 진짜 갑니다. 많이 화가 난 이상호 입장에선 위에 입술이 이빨 아래로 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치아 아래로 안 내려오고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아, 사실 3세트 경기까지 결국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멘탈을 건드려버리면요. 이거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이상호 씨를 좀 잘 아는데 저거 얼굴 진짜 찐텐이거든요. 찐텐이고 진짜 삐지고 네. 진짜 삐졌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먹기까지 아이커서 하고 더 넘어 이거 받았어요 받았어요. 인직 댓글까지 깊은 댓글을 한 번씩 해주면서 감사합니다. 오 이제 더 밑으로 내렸어요 지금. 아 자 지금 상호 약간 너무 잘하셨어요 끌었어요 지금 상호 끌었어요 지금. 자 이렇게 끝을 하면서 이 두 선수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3경기로 갑니다. 아 정즈 또 한 번 깊숙이 들어옵니다. 아이커스 아이커슨. 아 이번엔 빨간색이다. 드리블의 어떤 체감을 또 체크 중인 정훈이고요. 정진! 저 사이즈 잘 내렸어요. 길게? 우리? 이거 빨라지게. 리플리! 와! 자, 커스 수비 아니었고! 아니. 와! 지금 수비가! 야, 거의 서림 축구였어요. 갈 곳이 없었어요, 수비도 지금. 네네. 공격이 없겠군. 이상호 약간 지금 초반에 당황합니다. 갑자기 막 달려들기 시작하면 공간이 나죠? 그쵸? 자, 이거 진짜 파울 유도를 또 안쪽에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여기서 조심해야죠, 이상호 입장에서. 일단 유정우 선수 입장에서는 전방적 분명히 히플링을 칠 것 같은 액션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미쳤어요! 와! 역시 중국의 희망! 중국의 태양! 아이카슨입니다! 우와! 자, 이사고 입장에서 너무 잘하잖아! 지금 머리가 아프거든요! 개인기를 이것저것 섞어버리는 유정훈의 센스가 돋보였어요! 근데 이 패턴이 유봉훈이 중국을 활용했던 패턴 중에서 가장 골루트가 많았던 듯해요. 맞습니다. 스쿠터턴으로 패스 삐기 왜 이렇게 나는 거야? 약간 스쿠터턴으로 공에 약간 좀... 속도를 올려놓고 디디를 때리는 게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첫 디가 게이지 채울 시간이 있을 테니까. 네, 맞습니다. 미리 눌러놓고 풀게이드 디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야, 오늘 진짜 유정은 완전 찐텐이네요. 네. 자, 메르턴스 뒤쪽으로. 아, 드리블 제가 좀 메르턴스를 통해서 유정은처럼 측면을 좀 공략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 더블이너. 왜 이렇게 급하긴 해. 이제 17분인데. 깨졌어요, 지금. 예. 야, 아직 한 분만 더. 급했다라는 거죠. 아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발 뻗었는데 앞에 사람들 걸렸는데 빠져나가면 그것보다 또 약오르는 게 없거든요. 아, 이상우 입장에서 지금 멘탈 잡아야 되거든요. 이거 조금만 더 잡으면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26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요. 아 근데 또 여기서 급하고요. 아, 뭔가 지금 볼 소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낙하채면서 역습. 요 패턴을 이어가야 되는 이상우인데요. 아, 하지만 지금 이상우 선수가 있는데. 약간 좀 말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 팀만 보지 말고 적을 좀 기존에 경기가 잘 될 때는 이 RC 자, 중원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압박이 상당히 좋아진 중국이에요. 가장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네네. 피파는 심리 게임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될 때 상대방이 그걸 예상하고 와 있으면 그것보다 기분 나쁜 게 없는데 맞아요, 맞아요. 지금 딱 그래요 게임이. 자, 하지만 잘 내렸어요. 하지만 자 버터 잘 켰고 이거 이쪽 바나나. 바나나.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이상호입니다. 오, 자 이상호는 레시포드 세레모니 할 때가 가장 강렬해 좋습니다. 그렇죠. 러스트 다시 한번 보죠. 오, 저 뜨거운 유자차를 다시 한번 더 들고 가. 차가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 와, 관우식 표현법 이상호입니다. 좋습니다. 관상호. 관상이 좋죠. 관상이 호감이에요. 천천히. 관상호 계속 갑니다. 누군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돼요. 야, 브레이크 아, 너무 잘 따왔어요. 네, 진짜 안 되는데 식도. 아, 1대1 재미나게 좀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 아이커선. 크래커 아니다, 크래커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길어집니다. 자, 유정훈도 이거 전반 마판의 시간대를 좀 쓰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장즈펑. 펑펑펑. 그리고 정즈 우시입니다. 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유도 봉은TV의 작전이거든요. 교영아 훈수 좀만 차나가 이상호 텔레파시로 들으면은 이 게임 이길 수 없어. 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넣어주고 있는 유정훈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끌어내고 들어가려는 액션이 있을 유정훈이라서요. 오, 아, 일단은 좀 지키는 걸 선택을 한 이상호인데 지키기만 하면 안 돼. 맞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서서히 한 칸 한 칸. 어, 반수해야지. 주지 않겠다는 자와 어? 어, 자 안 주고 심리전? 아이커선! 또 여기다! 오! 저거 저기 안 뜨는 그 아이커선이 그 각도! 네, 자주 보던 그 각도였는데 마지막 잘 막아냈어요. 또 여기다. 저 각도에서 정말 잘 들어갔거든요. 그쵸. 아이커선의 그 첩디를 채워주면서 깔끔하게 딜을 성공시키는 유정훈식 아이커선 활용법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당한 거에 또 당하진 않는 이상호네요. 야, 확실하게 이번 경기 정말 비등비등합니다. 네. 경기력만 놓고 보면 근데 전반전에서 1대1 스코어라는 별개로 이상호가 좀 경기력이 나오진 않았어요. 어, 네, 맞죠. 4-1-2-3에서의 윙포 중미들의 침투각을 이상호가 잘 써야만 희망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베르통은 올렸나요? 저 실수죠? 어거지로 안 줬네. 아, 베르통은 지금 QS를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저 이러면 뺏기면 역습당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설계했다고요? 저 위쪽으로 저 선수하나? 위쪽? 맵 선수! 아하. 버터! 자 이겨냅니다! 오! 잘 들었어! 자 바로 크로스! 아 자 이제 중원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죠? 턱배가 있는데요? 아래쪽? 아 그거를 또 예상해서 우리로 땡겨서 수비했었던 유정훈 맞습니다. 빛의 C 드리블을 함께 섞어주고 있습니다. 자 너무 잘 알고 있는 상대라 이러다가 뺏기면 계속해서 심리전 가고 있고 우와! 이게 막히나요? 자 이거 모처럼 풀백을 끌어올려서 상대를 한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아직 그 갓산유 내려오지 않았어요. 이게 박면 여기 아래쪽 수비 있고 다시 위쪽 우레이 우레 아 이러면 아이고 와 경기 너무 재밌는데요. 와 너무 잘했는데 막 그러니까 만드는 일단 이번에 플레이에서 너무 잘했는데 진짜 확실히 또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자 잘했습니다. 자 루카쿠 살리켰어요. 이거 올려야 돼요. 비상 비상 루카쿠 이거 루카쿠 진짜 지금 루카쿠 모습이었는데요. 아 이거 챔스 결승 행동. 아, 루카쿠. 루카쿠 수비를 해버렸어요. 자 그래도 아직 분위기를 잡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자 밑으로 아자르 결국 측면이 사리켜진 다 살죠. 자 이거 몸빵은 무조건 루카쿠의 승리야. 와 왕선차오 147의 몸싸움을 이겨낸 왕선차오. 네, 역시 다시 아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어요. 이상호 이상호 선수는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유정원은 그걸 조심해야 될 거고요. 자 하나하나가 오 오펜다 뜁니다. 실수는 좀 오펜다 파터 있어요. 역습 있어요. 역습 있어요. 루카쿠 오펜다 믿어야 돼요. 이상호 자 오펜다 이거 그냥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크로스 오펜다 안전해 보여줍니다. 대기
막았잖아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야. 막았잖아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너무 혼찬스긴 했죠. 네, 아자르 EBS 아자르가 뭐 슈퍼가 다른데 비해서 높진 않지만 머리띠를 하고 있어. 어 그러네요. 자체 머리띠. 동점이라 생각해. 동점이라 생각해. 참 추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시간이라서 그냥 막 해봐도 돼. 된다. 된다. 올라가요! 해라! 오우! 오프사이드, 와. 아, 없어. 코너킥 만들려면 그 트랩까지 중국의 연장 후반에 마지막 소림 축구가 시작됩니다. 패스 자꾸 이상하게 주네. 오! 열렸어요! 우시! 내가 우십냐? 우시! 어우, 지금. 자! 자! 어! 어! 빅띠! 와! 유정우 드리블 하우차! 와! 우와! 와! 판단 너무 맛있었습니다. 와, 오프사이드인 줄 알았어 처음에. 그렇죠. 저도 그랬는데. 와, 하우처. 이거를 찍어내네요. 와, 이상호 입장에서 진짜 이거 답답하다. 자, 하지만 이거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 겁니다. 못 넣으면 끝이에요. 크루투아. 키퍼는 크루투아. 자, 첫 번째는 지난번에 PK를 오른쪽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와! 가운데 합자. 이걸 가운데 찬다. 중국의 태양 가운데. 승부사네요. 승부사. 아이커슨으로 중앙을 공략해버리는 이러면 만약 승부차기 가잖아요. 요런 중거리 때린 거 중앙 지역에 때려놓은 게 맞아요. 심리적인 이점이 맞죠. 엄청 그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빨리 가야 돼요. 이거 그냥 가야 돼요. 뒤 물것도 없이 가서 때리고 그렇게 만들고 크게 올리고 크게 가야 돼요. 크게 크게 앞박에서 오 자 일단 앞박에 크게 와가지고 두 명을 제쳐냈습니다. 자 반대 해요. 이거 한번 올릴 수 있는 기회 안자르 잡아내고 역 아자르 자 바나 와 저기 지금 한 명 터미네이터 있었어요. 자 승부차기 와 진짜 꿀잼이다. 이게 가면 승부차기입니다. 와 근데 저 두 사람은 너무 긴장될 것 같은데 나만 아니면 돼. 와 보는 사람 너무 재밌어. 나만 아니면 돼. 그렇죠. 그렇죠. 8카드 아니고 9카 구르투아여가지고 자, 자 선축 축구 어렵네. 자 더블라이너 신도림일지 벨기에일지 나온대. 오도 이거 강심장이네요. 아이커서 바로 쳅니다. 오 이게 중국의 선수들이 빨간 점을 맞추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와, 와! 이게 또 엔진링이 아, 자 여기까지 왔는데 일단은 한번 앞서 나가니까 이제 남겨주셔야죠. 그렇죠. 위로 차면 미스 날 것 같으니까 저기 미스가 납니다. 저 빨간 점은 자, 좀 막아내야 돼요. 막아내야 됩니다. 마나건 우레이 우레이입니다. 이번엔 빨간 슛. 자 아자르 역시 엔젤린 키가 쿠토에 비해서 작습니다. 그렇죠. 자 아자르 잘 잡고요. 이상호 4강 갈 수 있나요? 막으면 끝이야. 끝나요. 왼쪽 밑. 자, 막으면 끝나고 우시 이쪽으로 넣고 막아야 밑. 됩니다. 아니네. 자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어. 자 막아야 됩니다. 유정훈은 막아야 되고 막아야 한 번 더 이끌어 갈 수 있어요. 유정훈 이상호는 넣으면 끝납니다. 일어났다. 이상호 일어났어요. 자 오펜다. 저 빨리 차야지. 가면 냅두면 가운데 차거든요. 빨리 차야 돼요. 빨리 차. 오펜다. 자, 오펜다. 이상은. 예! 역시 많지. 올라가라? 올라갈 만하다. 솔직히 뭐 상호 형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뭐 방송적으로 좋긴 하겠지만 괜히 뒤에서 얘기 나올까 봐 존나 열심히 했어. 진짜 정말 열심히 했고 우선은 느낀 점이 보정 절대 없습니다. 보정 절대 없고 이게 이제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무작정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커서 잡고 무조건 뒤로 빼라는 수비 있지. 이거 절대 안 돼요. 왜 내가 오늘 이상호를 뚫기가 어려웠냐면은 붙잖아. 뒤로 안 도망가잖아. 이상호처럼 잘해지고 싶으면은 저렇게 하세요.
솔직히 16강까지 존나 쉬웠거든. 와, 근데 상호 형은 다르다. 상호 형은 다르긴 해. 그리고 대회의 이상호는 또 달라. 유튜브의 이상호랑 대회의 이상호는 진짜 달라. 민규였으면 이겼을 것 같아. 민규는 뒤로 무르잖아, 수비. 민규를 내가 죽였어. 그리고 확실히 좀 그 롤 챌린저가 뭔가 전략이 많았어. 진짜 빡세게 했습니다. 와, 와. 이상호 정말 그는 대단히 대단한 유저였고요. 일단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방배우가 4강으로 진출했고요. 준비를 잘 해왔고 네. 오질이 좀 말린 상황에서 그 말린 상황을 좀 타개하지 못했던 게 이 패배의 요인으로 좀 중요하게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준비를 좀 진짜 저는 이게 진짜 자만하지 않고 좀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방배우가 제일 무섭거든요.